동물나라에서 이렇게 아쿠아포레스터 제품을 구매해왔습니다. 밑에는 컴포넌트 프로로 구매를 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고능 축이 좀더 효율이 좋을 것 같아서 컴포넌트 프로로 구매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오믹스 포스페이트 마이너스 카본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박테리아겠죠? 프로바이오스랑 이제 카본 소스인 마이너스 MP 프로, 그다음에 빌드 에너지만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미노믹스랑 비탈리티는 예전에 제가 구매해서 갖고 있는 게 있어서 이거 두 개만 구매를 했고요. 혹시나 몰라서 일단 바이오에스도 함께 구매를 했고, 옆에는 퓨얼푸드, 그다음에 그로우부스트라고 이제 산후 성장 촉진제라고 하는데 그냥 궁금해서 같이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기준으로 이제 리액터에 설치를 할 건데, 리액터는 지금 저기 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니오스 토크가 있어서 저걸로 활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저기는 지금 활성탄만 돌아가고 있는데, 이제 일단은 용량대로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방금 이제 스키머 컬렉션 컵을 우선 청소를 했는데, 지금 가동을 바로 하다 보니까 이제 거품이 이제 올라오고 있거든요. 일단은 제올라이트랑 뭐 포스페이트 마이너스 뭐 이런 걸 사용을 하면은 아무래도 빈 영양 쪽으로 더 강하게 지속이 되기 때문에, 제가 평상시에는 스키머를 조금 웻하게 돌렸어요. 이유는 이제 그 요번에 리액터를 돌리게 되면은 너무 빈으로 빨리 가게 되면은 혹시 산후에게 영향이 좀안 좋은 영향이 끼칠까봐 좀 천천히 빼려고 일부러 스키머를 웻하게 돌렸는데, 이제 다시 스키머는 드라이하게 바꿀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거품이 조금씩 올라오죠? 지금 보시면은 약 스키머 컬렉션 컵 기준으로 한요 정도?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여기까지 올리게끔 해놨어요. 이제 조금씩 조금씩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거의 뭐 좀만 올라가면 바로바로 뿜어져서 나올 수 있게끔 하다 보니까 물이 살짝 꽤 맑은 상태로 뽑아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약간 녹색인데 좀 맑은 상태로 나오다 보니까 일단은 이제 웨트하게 하는 거는 그만하고 이제 드라이하게 바꿔볼게요. 일단 드라이하게 바꿀 생각은 한 컬렉션 컵의 바로 밑에 조금 꽤 낮게 할 계획입니다. 한요 정도? 꽤 낮죠? 네, 저 정도만 해도 좀 어느 정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일단 저 상태로 한번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제올라이트를 가동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제오믹스부터 좀볼 건데요. 제올라이트죠? 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용법 용량이 적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6주에 한 번씩 교체를 하라고 적혀 있네요. 그리고 500g, 그러니까 100리터당 500g이라고 적혀 있는데, 결론은 이제 용법 용량에 따라서 최대 500g이라고 이제 명시되어 있는 거 보니까 어쨌든 한 500g보다 조금 적게 써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린산염이 0이기도 하고 뉴트리언트가 조금 낮아진 상태예요. 그래서 아마 500g을 전부 사용을 하면은 강하게 빈 영양으로 빠르게 떨어질 것 같으니까 저거의 절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250g당 100리터라고 보고, 그러면 전 400리터니까 1kg만 넣으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일단 뚜껑 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생각보다 좀 덩어리감은 좀 커요. 그쵸? 근데 물론 이렇게 작은 것도 있습니다. 혹은 더 작은 것도 있고요. 이거는 아마 운송 과정 중에서, 혹은 이거 아마 이 채취 과정 중에서 조금 뭐좀 부셔진 것 같은데, 사실 격자가 조금 균일하면 아무래도 좀 넣기도 편할 텐데 이런 건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만져보면은 약간 그 가루가 좀 묻어져 있고요. 이 상태로 한번 일단 로딩물 한번 소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0점을 잡고, 자, 이 정도가 한 65g. 생각보다 꽤 많이 들어가겠네요, 1kg면. 자, 이 정도가 500g 정도 됩니다. 양이 조금 되긴 해요, 이 정도면은. 자, 700g. 네,
대충 이 정도? 뭐 한두 개좀 빼면 될것 같긴 한데. 어, 딱 됐네요. 자, 그러면 이거 기준으로 제 소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소킹을 하는 것도 좋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로딩을 받아갖고 세척만 하고 바로 넣을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보면은 살짝 뿌옇죠? 그리고 이 상태로, 아, 이게 만져보니까 약간 미끌미끌해요. 만져보니까. 아마 이 미끌미끌 거리는 거를 좀 제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한 번만 슥슥하면 금방금방 없어지네요. 뭐 이렇게 엄청 빡빡빡 닦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네. 얼른 이제 세척만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오맥스는 이렇게 이제 세척을 다 했고요. 일단 1kg 정도 넣었는데 이게 5kg 양이거든요. 그러면은 6주에 한 번씩이니까 5번 쓸수 있으니까 30주 정도 쓸수 있네요. 뭐 30주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충 한 7, 8개월 정도 쓸수 있는 양이니까. 네. 그리고 요번에는 이제 카본도 한번 볼게요. 자, 카본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또 설명을 보면 적혀 있겠죠. 자,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4주에 한번 교체를 하라고 적혀 있네요. 그러면은 100리터당 100ml. 그러면은 1400리터니까 400ml 쓰면 되겠죠.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얘는 4주에 한번 교체하라고 하면은 그 옆에 있는 이 제오맥스는 6주에 한 번이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한 달에 한 번씩 그 이제 리액터를 또 빼서 얘만 또 따로 중간에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조금 번거로움이 좀 있는 것 같긴 하네요. 그러면은 일단은 이거 하기 전에 그 포스페이트 마이너스도 같이 한번 볼게요. 만약에 걔도 4주에 한 번이다 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냥 제올라이트 빼고 싹다 교체하면 되는데, 만약에 포스페이트 마이너스가 6주에 한 번이다 이러면은 또 이제 골치 아프니까. 자, 여기는 안 적혀 있고, 여기 English 적혀 있네요. 자, 여기는 25에서 100ml 정도 쓰라고 합니다. 100m당. 그렇죠? 자, 그리고 얘는 교체 주기가 안 적혀 있는 것 같네요. 그쵸? 네. 아, 이러면 또 이제 제품 설명을 또 따로 찾아봐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일단 한번 찾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해당 제품도 좀 찾아봤는데 4주에 한번 교체하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제올라이트 빼고 나머지 위에 거두 개만 따로따로 교체를 하면 되니까 오히려 좀 나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면은 카본부터 일단은 저희 까서 소킹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렇게 생긴 활성탄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400ml 정도 필요하니까. 네. 일단 저는 한 200ml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이게 이제 리액터에 넣게 되면은 절반 정도만 사용을 하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패시브 방식이냐, 액티브 방식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라서, 일단 저는 액티브 방식으로 쓸 거니까 그러면 절반만 쓰면 되면 되겠죠? 패시브 방식으로, 그러니까 뭐 어디 망에다 넣어서 쓰는 거다라고 하면은 딱 400ml 써야 되겠지만, 일단 저는 리액터에 넣을 거니까 이 정도만 쓰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세척하겠습니다. 지금 좀 살짝 문제가 있는 게, 지금 보시면은 제올라이트를 넣었더니 리액터에 절반 이상이 찼어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리액터 용량이 좀 이거에 좀 맞추질 못하는 것 같아요. 제 어항 물량에. 그래서 조금 방법을 선회할 게 뭐냐면은, 일단 제올라이트는 넣었으니까 이 위에는 그냥 포스밤만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활성탄은 그 액티브 방식이 아니라 패시브 방식으로, 그러니까 망에다가 넣어서 하는 방식으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활성탄은 일단 로딩물로 세척만 하고요. 원래는 한번더 끓여야 되는데 끓이지는 않고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활성탄 세척할 때는 이렇게 장갑 같은 거 끼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손에 다 묻으니까. 자, 이렇게 한 10건
한 반복하면은 정말 깨끗해질 것 같습니다. 설상차는 손으로 빡빡 밀면은 부셔지니까 그냥 이렇게 헹군다 생각하고 하시면 됩니다. 일단 설정은 다 했고요. 얘는 패시브 방식으로 해야 되니까 지난번에 다이소 편에서 제가 구매한 배수구 거름망입니다. 여기다가 활성탄을 넣고 그 다음에 그냥 선풀에다가 던져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선풀에 던져 놓을 땐 웬만하면은 유속이 빠른 데에다 놓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그나마 조금 액티브 방식의 그 효용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그 스키머랑 그 다음 칸에 사이 있는 격벽, 그러니까 버블 트랩이죠. 보통 거기가 유속이 가장 빠르니까 거기다가 넣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망에다가 다 넣고요. 지금 보니까 망이 그냥 이렇게 넣었을 때 코스반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망에 넣기 전에 포스반도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어떻게 이게 좀 사이즈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페이트 마이너스도 아까 제품 설명을 보았을 때, 자, 100리터당 25에서 100ml 정도 쓰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럴 때는 뭐 25를 써야 될지 100ml 써야지 잘 모를 때는요, 보통은 그냥 절반만 쓰는 게 가장 적당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100리터당 50ml니까 400리터면은 200ml 정도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200ml 정도면 여기에 충분히 들어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일단은 그 소분 좀 해볼게요. 자, 포스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약간의 물기가 있습니다. 아마 저기 로딘물 같은 물기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제품 설명서를 찾아보니까 얘는 따로 세척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효능이 떨어지니까 바로 넣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무게 좀 측정해 볼게요. 자, 일단은 통증 좀 잡고, 자, 여기서 한 200ml니까 종이컵으로 한 절반이면 되지 않을까. 이 종이컵은 좀 사이즈가 큰 종이컵입니다. 이 정도? 아, 이 정도니까 한 절반은 넘게 들어가긴 하네요. 어쨌든 종이컵 두 개 분량이면은 여기에 조금 아슬아슬하게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또 그랬다가 또 막 넘치고 이러면은 좋진 않으니까 그냥 여기다가 그냥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활성탄은 패시브 방식으로 하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 요거는 바로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자, 이렇게 스펀지 하나 추가하고요. 이게 125. 자, 125ml 이렇게 넣고, 이 정도? 아, 이러면은 이제 50ml 정도 초과되네요. 어쨌든 인산형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너무 빠르게 떨어지면은 그것도 문제라서 얘는 좀 보수적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60ml? 그냥 이 정도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이것도 그냥 바로 여기다 투입. 자, 네. 그리고 포스반은 이렇게 보시면은 그 입자가 되게 고와요. 네, 그래서 이것도 아까 동물나라 선 그 팀장님한테 물어봤을 때는 뭐 안에 들어가도 이슈는 없다 라고 하니까 그냥 신경 쓰지 않고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세팅은 다 끝났고요. 제올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시근단 300에서 500리터 정도가 유량이 적당하다 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니오스 토크 같은 경우는요, 시근당 1000리터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딱 절반만 사용하면 얼추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설치해 볼게요. 자, 활성탄은 이렇게 그냥 망에 묶어서 그냥 여기가 이제 리액터 자리인데 옆에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 저기다가 그냥 이렇게 두고요. 그 다음에 앞에 그냥 리액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토크 리액터 장점이 여기다가 그냥 홈만 이렇게 끼면은 지금 달팽이 때문에 좀 안 보이긴 하는데 이 상태로 그냥 돌리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지금 동그라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니까 동그라미 5개 정도면 아까 유량이 한 500, 시간당 500m 정도 되니까요. 그러니까 3개, 4개, 5개 정도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로 가동을 해볼게요. 네, 가동했습니다. 지금 물 올라오죠? 아마 이 물이 이제 좀 들어가게 되면은 아마 어항물이 순간적으로 약간 좀 탁해질 것 같긴 한데, 뭐 그렇게 심할 정도는 아니니까 이 상태에 그냥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물이 맑아지면은 이 안에 포스반이 어떻게 돌아다니는지도 한번 좀 봐야 되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지금 구매한 제품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요. 일단은 오늘 제올라이트랑 그 다음에 포스반을 같이 돌렸으니까 아마도 이제 빈 영향으로 조금씩 조금씩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좀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역시 프로바이오S 요거랑 마이너스 MP 프로를 좀 넣으면은 좀더 빨라지겠죠. 자,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제 산호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밝아지느냐도 이제 보긴 해야 될것 같아요. 그냥 그 상태로 마냥 이거 두 개만 계속 도진을 하면은 결국은 말라 죽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에너지, 리포 에너지랑 그다음에 빌드, 그다음에 제가 지금 냉장고에 있는 그 아미노믹스랑 비탈리티 그걸 넣으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오에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물고기를 새로 추가하거나 아니면 물갈이 환수할 때 한두 방울씩 넣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요두 개는 넣진 않고요. 이것도 퓨얼푸드랑 그 다음에 이 그로스트 부스트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어항이 조금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라고 싶으면 그때 넣을 거고요. 일단 요세 개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세 개는 물론 어항에 넣어도 되긴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제올라이트에 좀더 박테리아가 빨리 활착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일단 리액터 근처에다 넣을 거고요. 이거 어차피 세개다 100리터당 한 방울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각각 네 방울씩 넣으면 되겠죠. 자, 일단은 프로바이오에스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뭔가 아미노산 같은 느낌? 일단은 이거 네 방울 하나, 둘, 셋. 네, 일단은 이렇게 네 방울 넣고요. 다음 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카본 소스죠. 마이너스 MP 프로. 자, 요거는 그냥 투명에 가깝습니다. 약간 노란기가 있긴 한데 거의 투명에 가깝네요. 자, 이것도 네 방울. 하나, 둘, 셋, 넷. 자, 일단 이것도 네 방울 넣고, 그러면은 일단 사실 도징은 여기까지 끝이긴 한데, 일단은 그 바이오에스도 같이 한번 한두 방울 정도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바이오에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약간 이렇게 생겼습니다. 약간 백탁이 있는 것처럼, 그쵸? 자, 일단 이것도 한두 방울 정도 넣을게요. 하나, 둘. 일단 뭐 바이오에스는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아니라서, 네, 일단 제품이 어떻게 돼 있나 좀 보려고 넣었고요. 그이 상태로 한 3, 4일 정도 계속 꾸준히 도징을 하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보시면은 지금 포스페이트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량은 적당한 것 같아요.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면 더 세면 아마 이게 더 뿜어져 나올 텐데 지금이 적당한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올라이트도 있고, 자, 옆에는 보시는 것처럼 스토마텔라가 아주 폭번에 있습니다. 전 개체가 안 주네요. 그리고 이제 포스반이 조금 떨어져 있긴 한데 어차피 선포는 더러워야 제맛이니까 일단 이 상태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건 하루는 이렇게 그냥 지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필터를 안 끼긴 했는데 약간 백탁이 조금 왔어요. 그러니까 백탁이라기보다는 그냥 분진? 예, 네, 분진이 더 맞겠죠. 자, 분진이 온 상태고요. 일단 산호 같은 경우에는 제가 AF 시스템을 하기 전에 일단 미리 개별로 이제 산호를 다 찍어 놨어요. 그래서 그 산호를 이제 비교를 하면서, 근데 뭐 비교를 하려면 적어도 한 3, 4주는 있어야겠죠? 그 상태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올라이트 포스반 카본을 돌린 지 지금 이제 3일째고요. 아직 어항에는 뭐 그렇게 크게 별다른 변화는 없긴 한데, 일단 조금 다른 점은 저렇게 산호
특히 스테곤 끝부분에 TV 이제 주간에도 이제 폴립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야간에 폴립이 많이 나오는 편이었는데, 유일하게 좀 달라진 점이 저런 부분이고요. 그 외에 뭐, 락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합니다. 일단 뭐, 락 같은 경우에는 이런데 인기가 이제 아직은 있잖아요. 저런 게 이제 좀 많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한 2주 정도 소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상태로 한번 지켜보고요. 한 2, 3주 후에 제가 다시 유튜브를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